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가시나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가시나 하면요, 경상도 쪽에서는 욕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애칭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우리가 갓을 쓴 여자아이 또는 가짜 사나이, 여기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말과 비슷한 서활여가 있는데요. 이 서활여의 차범은요, 여자를 갓이라 불러요. 그럼 이거는 우리말, 결혼을 갓한 우리 여자들 있잖아요. 각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각시를 갖다가, 우리는 갓이에서 놓은 말들이에요. 갓이가 각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 갓을 갖다가, 새댁을 갖다가 갓이라 부르고요. 우리가 가시버시래서요. 부부를 낳을 때 우리가 가시버시라는데, 이 말이 바로 같은 말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같은 어원으로 이제 보이는 북한에서 쓰는 말이 있는데요. 북한 말이 있죠. 북한 말을 보게 되면 간나라는 말을 써요. 간나 또는 간나히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산스크리트를 가게 보면요, 산스크리트를 보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간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간냐가 이런 나오기도 하고, 간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간니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걸로 봐서는 이거 우리 북한말하고 산스크리트어는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경상도 방언에서는 가시나인데요, 이렇게 북한은 간나를 쓰고 산스크리트는 간냐 이렇게 쓰고 서활은 가시로 봐서 이것들이 거의 같은 어원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어원을 더 깊이 또 다시 들어가면 인도 유럽 어원을 가게 보면요, 인도 유럽 어원에서 캔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어원으로. 근데 이 캔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갠 말이에요. 날이 갠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선하다 뜻으로 사용돼요. 신선한 또는 새로운 이런 뜻으로, 신이란 뜻으로 사용되면 좋은 그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계되어 있는 영어가 몇개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랬어요. 발음이 이게 케이노토포비아입니다. 케이노토포비아, 케이노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뭐 갓나다 포비아하는 것은 공포증이죠. 공포증. 이는 포보스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갓나다니까 갓 나오다 뜻이니까 새롭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니까 새로운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새로움에 대한 공포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병도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리센트란 말 들어봤죠. 예, 리센트 할때그 센트, 여기 바로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랍니까? 최근의 이 말이잖아요. 최근에. 예, 최근을 쓸때 리센트란 말 쓰죠. 또 어떤 말들이 있냐면요, CEN이란 말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팔레오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팔레오신이라는 지진시대에 나타난 말인데, 여기 바로 신이죠. 예,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행군을 갈 때요, 린스란 말 들어봤죠. 린스. 예, 린스. 예, 머리 감을 때그 샴푸 쓰고 린스 쓰잖아요. 예, 린스 하는 요게 바로 마찬가지로 린스 할때요 말이 바로 센트, 요 센트에서 여기 놓은 여기 센스, 여기 같은 말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런 이제 가시나 할때이 새롭다는 말들이 지금 요리 들어있는데요. 그럼 우리말 가시나하고 같은 영어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말 가시나하고 거의 같은 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자, 그런 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GYN 또는 GYNO, GYNECO, 가이니커 이렇게 GYN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어나 서양 언어에서 이게 들어와 있어요. 발음은 가이니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계되어 있는 말들이 과연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것이 있어요. GYN에다가 ARCHY 이런 말인데요, 발음은 가인아키입니다. 가인아키. 요 아키란 말은 이렇게 해서 온 거고요. 이렇게 통치하다 해서 온 거예요. 통치하다. 룰링이에요. 룰링.
롤링. 우리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동치가 되겠죠. 이게 가인인데 이게 가인이잖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이게 가인아 그러니까 가시나가 된단 말이에요. 가인아키 그래서 붙여가지고 가인아키를 부른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자가 통치한다니까 여인천하 이런 말 되는 거예요. 여인천하. 여인천하도 이긴 하고 또는 여권정치란 말 되는 거예요. 여권정치. 예, 이런 말도 사용되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키키 하드 요거는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뜻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통치하다 뜻으로 쓸 때는 어떤 게 있냐면요. 안, 아, 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안하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없다니까 통치하다 뜻이잖아요. 룰링이잖아요. 룰링. 그럼 룰링이 not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narchy란 말은 바로 무정부주의가 됩니다.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이렇게 하면 무정부주의자가 되고요. 되게 폭력성이 되게 강하고 급진성이 강한 사람이 바로 아나키스트라 불러요. 그 사람들은 정부를 갖다 아예 인정하지 않고 뭐 자유롭게 자기를 원하겠죠. 급진파가 바로 이 아나키스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인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가인이 우리말 가시나하고 거의 닮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인 아키라는 것이 여인천하다. 관련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가인, 예. 가인. 이번에는 가이노, 예, 크로시.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발음은, 가이니카 크로시입니다. 가이니카 크로시. 또는 가이나 크러시. 요거는 가이나 크러시라고 부르면 돼요. 가이니커 크러시 이렇게 쓰게 돼요. 뭐 두 가지 다 같은 뜻인데요. 요게 더 편하니까 어려 써도 돼요. 가이나 크러시인데요. 요거는 가이나니까 가이나니까 가시나 이 말 되겠죠. 이 크러시란 말은요. 이게 크러시란 굳어서란 뜻이에요. 굳어서.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단단하고 아주 콘크리트한 그러한 정치 체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파라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파라틱스. 예, 그러니까 여인이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성 정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성 정치. 여성 정치가 되고 뭐 이런 말들이 설명 안 됩니다. 다른 말도 어려우니까. 예, 여성 정치가 바로 가이나 크러시가 되는 거예요. 크러시가 들어가면 다 정치예요. 그 앞에서는 여자가 있는 가이나를 붙이면 가이나 크러시가 되면 여자 정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있어요. 예, 가이나 예, 가이아 트릭스 예, 트릭스 이렇게 요거는 알아야 돼요. 예, 가인이잖아요. 가인이니까 여자잖아요. 이아 트릭스 하이라면요 이건 에아라고 에아 하면 여기 바로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병 에아 아프다 뜻이죠. 이 트릭스라는 것은 다루서의 말이에요. 다루게서 하니까 병을 다룬다 뜻이니까요. 병을 치료한다 뜻이에요. 이게 트리트먼트예요. 트리트먼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트릭스는 자주 등장하는데요.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병이니까 부인병을 치료한다 해서 부인병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예, 부인병 치료법. 가이너 트릭스 트릭스를 적어놓으면 아 부인병 치료하는구나, 즉 산부인과로 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부인병 예,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아픈 사람은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다음 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어려운 것들은 빼버리고요. 쉬운 거 봐죠. 꼭 필요한 거 봐죠. 자, 이번엔 가이니커로지. 그랬었는데, 가이니크입니다. 발음은 가이니칼러지. 발음은 가이니칼러지 이렇게 합니다. 입니다. 가이니칼러지. 예, 가이니칼러지인데요. 여기 바로 역지하니까 학문이죠. 학문. 학문. 체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역같다 뜻이에요. 가이니크 하게 되면 바로 여자죠. 여자. 여자니까 여자에 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과 의학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부인과 의학. 요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이제 있는 것이요. 가이니카퍼시. 예. 요것도 알아놔야 돼요. 가이니카퍼시인데요. 가이니카 하니까 가이니게 말이죠. 그러니까 가신아이게. 그러니까 가이니아. 예.
여자에게 말이겠죠. 퍼시는 뜻이 뭐냐면요, 받쳐의 말이에요. 뭐가 받쳐냐? 복받치다 이 말이에요. 그 복받치서 이게 바로 병이란 뜻으로 쓰이는데요. 어떤 병이겠어요? 복받친다는 생각. 그렇죠.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예. 그러니까 가이니컵 퍼시라 하면 여자들만 갖고 있는 특이한 병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 우라증이죠. 여자들만 갖고 있는 특이한 병은, 그러니까 가이니컵 하니까 여자잖아. 여자. 여자가 되고요. 여자가 되고. 퍼시 하니까 복받친단 말이에요. 복받치니까 여자가 복받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가슴에 맺힌 병. 그게 바로 가이니컵 퍼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라증 정도 되겠죠. 우라증. 또는 여자들만 갖고 있는 특이한 병. 우리 남자들은 없는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이니컵 퍼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되게 쉬운 말들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여자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퀸이란 말 있잖아요. 퀸. 예. 퀸이 뭡니까? 예. 퀸은 여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퀸도 가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선한, 아주 갓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퀸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뜻으로 왕후, 여왕, 뭐, 뛰어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런 뜻을 쓰는데요. 요거하고 철자가 하나 다른 QUEAN을 쓰게 되면요. 이건 나쁜 뜻으로, 이건 지금 좋은 뜻으로 쓰이잖아요. 굿으로 쓰이잖아요. 이건 배드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굴러먹은 여자, 또는 뭐, 굴러먹은 여자, 또는 이게 매춘부라든지 뻔뻔스러운 계집, 이런 거 할 때 이 퀸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요렇게 해서, 예, 가인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가인이 들어간 말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한 두세 개만 해볼게요. 미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예, 발음은 미사전이, 미사전이라고 발음해요. 미사전이, 미사전이.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말 미워서에서 나왔어요. 미워서 가이나 가시나 된. 가시나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성 혐오가 되는 거예요. 여성 혐오. 아, 에이, 웃기죠. 그죠? 여자를 왜 미워해? 바보 같은 놈. 이상한 놈 다 봤다. 참, 별꼴이야. 아, 여자가 좋지. 왜 싫어? 아니, 왜 싫어할까? 웃기네.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만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제 같은 사람 여자 좋아해요. 왜 싫어해요, 꼴? 여자 남자 좋잖아요, 둘 다. 다. 뭐, 싫을 게 뭐가 있어? 필라? 전이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필로 하는 것은 팔려. 정신이 팔렸단 말이에요. 아, 정신이 팔리진 않았는데. 정신이 팔리진 않았는데. 예, 이렇게 되고, GYN이. 예, GY입니다. GY. 흥분해가 또 이랬네. 아, 바보 참. 예, 예. 가이나 해야 되는데, 고니 하면 안 되죠. 예, 그 미사, 가니, 건 전인데, 발음은 전인데, 이렇게 가이나를 적으면 됩니다. 가이나, 가시나를 적으면 되겠죠. 팔려, 가이나. 이렇게 하면, 아,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미사, 가이너. 이렇게 하면, 가이니 하면, 여자를 싫어하는 거 되겠죠. 왜 싫어할까? 웃긴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머나저니. 머나가 되겠죠. M-O-N, 모노죠, 모노. 그렇지. G-Y-N-Y. 그렇죠. 가이너. 이렇게 쓰게 되겠죠. 예. 발음은 근데 자꾸 모노가 아니고 머나가 됩니다. 머나, 전이. 예, 머나, 전이. 원래는 가이너인데 왜 발음은 전이라 그래? 예. 머나, 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머나는 모노니까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여자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예. 바로, 일처제. 처가 하나밖에 없는 거. 당연하지. 처가 하나밖에 있어야지. 둘이서 싸우고 난리 나지. 깔치 듣고. 그죠? 예. 머나, 전이 하는 것은 일처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말은 뭐냐면, 반대말이라기보다는 팔러전이. 예, 팔러전이 뭐예요? 처가 여러 명이니까 다처제죠, 다처제. 예, 다처제. 저 어디야? 그 라오스 가니까 일부 다처제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서로 안 싸우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되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뭐 벌써 머리 뜯기고 난리 났을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말 가시나가 가이나 가시나 이런 말들이 욕이 아니라 이렇게 영어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근본적인 원인은 갠다 하는 아주 그 신선하고 새롭다는 뜻에서 나왔다는 것. 요 정도만 우리 알고 있으면, 예, 가시나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후민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의 큰 힘입니다. 부탁드립니다.